오케이, 현재 우 단어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Travel. Travel 쓸 수 있나요? 네. 오케이. Travel. 오케이. Travel이 여행하다라는 뜻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입니다. Good for you. Good for you. Good for you. Good for you. Good for you가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좋겠다. 너 좋겠다. 또는 너는 잘했다. 뭐 이런 뜻이래요.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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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형태대로 원래 형태란 do가 들어있거나 또는 be 동사를 사용해야 될 상황이면 be. 여기에 am, is, are 같은 건 못 옵니다. should be 하든지. 자,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나는 간다가 뭐죠? I go. I go죠. 그럼 나는 가야만 한다는. I should go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그녀가 간다? She goes. 하면 되겠어요? She goes지. 그쵸? 네. 그럼 그녀가 가야만 한다는? She should goes. go라고요. goes 하면 안 된다고. 두, 하다시에 두가 들어있는 게 원래 모습이라고 했어요. 원래 모습. She should goes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할까? 읽어볼까요? I am smart. I am smart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똑똑하다. 나는 똑똑하다. 그러면 나는 똑똑해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I should be smart. M의 원래 모습이 뭐예요? M 무슨 동사? B동사.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I'm smart. 나는 똑똑해야만 한다? I should be smart. 여기에 B가 뭐가 변해서 온 거야? B동사. M이 변해서 원래 모습대로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쓰여야 됩니다. 양념시의 규칙이야. 분명히 설명해줬어? Because. Okay.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am tired. I'm tired.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피곤해. 난 피곤하다. 그럼 요렇게 읽어보세요. Because I'm tired. 뭐라고요? Because I'm tired.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접속사라고 하는데 접속사가 뭐냐? 접속사 뒤에는 누가다가 옵니다. 누가다. 누가? 내가. 뭐한다? 피곤하다. 그러면 접속사가 하는 일은 뭐냐? 여기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I'm tired는 내가 피곤하다인데 because I'm tired 하면 무슨 뜻이 됐다?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예를 보고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이미 배운 거 있는데요. because 말고 또 다른 접속사 when 배웠는데 when의 두 가지 뜻 묻는 말하고 같이 쓰이면 언제 또 무슨 뜻도 있다고 배웠어요. 또 그새 또 까먹었죠. 이 뜻으로 쓰일 때 접속사인데요. 자, 위에 거 읽어보세요. When are you tired? When are you tired? 밑에 거 읽어보세요. When you're tired. 오케이. 그래서 이 위에 거 이거 무슨 뜻이게요? 언제 너는 피곤해?
그렇죠. 이건 언제 너는 피곤하니? Are you tired?는 이거죠. 그래서 when의 뜻은 두 가지 뜻 중에 언제가 된 거예요. 뒤에 묻는 말이 왔기 때문에 언제 너는 피곤하니? You are tired. 무슨 뜻이에요? You are tired는 무슨 뜻이에요? 누가 다 맞죠? 네. 그러면 when이 앞에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 이렇게 사용된 when을 보고는 뭐라고 한다? 접속사라고 합니다. because도 접속사예요. 뒤에 누가 다가오면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가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some. 오케이. 그래서 약간의 돈 some money 약간의 시간 오케이. 몇 권의 책들 됐습니까?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여럿으로 써야 되고요. 셀 수 money는 돈이란 뜻인데 셀 수 없습니다. time이 시간이란 뜻일 때 셀 수 없고요. 그래서 some은 셀 수 있는 게 왔을 때는 반드시 복수형 여럿의 형태를 써줘야 되고 뭐 어떤 것들이 몇 개 있다라고 얘기할 때 책 몇 권 some books, 약간의 돈, some money, 약간의 시간, some time. 이렇게 쓰는 녀석입니다. 나라 이름이고요. 얘는 뭐 못 쓴다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고유명사기 때문에. Singapore. Excited. 뜻이 뭐였어요? 신난, 흥분된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가? 오케이. 그러면 너는 신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excited? 그렇죠. Are you excit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비 고잉 투. 자, 비 고잉 투 조심해야 될 건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뜻이 자, 첫 번째 뜻은 뭐? 어디로 가는 중이다고요. 뒤에 be going to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는 경우에는 어디로 가는 중이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 할 예정이다. 오케이. be going to가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되려면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 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be going to의 뜻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Be going to.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읽어보세요. I am going to score. 밑에 것도? I am going to make. 오케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나는 가는 중이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죠? 그러니까 be going to 뒤에 어디 했으니까 이건 가는 중이다가 됐고요. 밑에 건 무슨 뜻일까요? I'm going to make. 나는 만드는 중이다. 나는 만들 예정이다. 나는 만드는 중이다 하고 싶어요? 난 만들고 있는 중이다. I'm going to make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be going to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네 입으로. 그러면 make까지 합치면 뭐가 됐어요? 무슨 뜻이 됐어요? 만들 예정이다. 나는 만들 예정이다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인지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rule이죠. Rule. Careful. 뜻이 뭐였어요? 조심스러운, 조심하는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You're careful.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넌 조심한다겠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 된다 했죠. 그러면 넌 조심한다 라는 얘기 말고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거 배우지 않았나요? 그럼 넌 조심해야만 한다는 뭘까요? 네, 이렇게 하면 틀렸는데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should 무슨 시예요? 희한하네. 양념시. 내가 아까 전에 양념시 뒤에 무슨 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careful 뜻이 뭐예요? 어? 아니었어요? careful 네가 단어에서 익혔잖아. 조심스러운, 조심함이 무슨 씨야? 그러면 얘를 이 뜻으로 이 뜻의 형태 그대로 should 뒤에 올 수는 없고 얘를 뭐, 어떤 뜻으로 바꿔야 돼? 조심하다로 바꿔야지 양념씨 뒤에 올 수 있잖아. 어? 오케이. 이거 읽어보세요. You are smart.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너는 똑똑해. 그러면 너는 똑똑해져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아까 전에 내가 분명히 설명했었는데 너는 똑똑해져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아까도 보여줬는데 너는 똑똑해져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지금 아까랑 똑같이 설명할게. 읽어보세요. I am smart. I'm smart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똑똑해. 그러면 나는 똑똑하다라는 표현 말고 나는 똑똑해져야만 한다. 아까 전에 설명했잖아,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난 똑똑해야만 한다가 뭐라 그랬어요? I should be smart라고 했죠. smart의 뜻이 뭐예요? 똑똑한. 어? 뭐라고요? 똑똑한. 그럼 be smart는? 아니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오면은 무슨 뜻이 된다고 한 똑똑하다. 30 똑똑하다가 됐으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말이 똑똑하다라는 뜻을 갖고 하다시. 있으면 무슨 시예요? 그러면 양념시 뒤에 올 자격이 되었나요? 오케이. 그래서 난 똑똑하다. I'm smart. 난 똑똑해져야만 한다. I should be smart. 오케이. 그러면 너는 조심한다. 넌 조심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careful이 아니고 you should be careful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양념시 어떻게 쓰는지 또 설명해줬어. 오케이. 그럼 anything else? Anything else? Anything else는 뭐 더 딴 거는 더 없냐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딴 건 뭐 더 없어요. Anything else? Anything else? Anything. Anything. 아이고야. 지하철에서 뭐죠? 기억이 잘 안 난다.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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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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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무슨 시예요? 그럼 너는 잊어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너는 잊어야만 돼. 그러면 너는 잊는다는 뭐예요? 뭐라고? You are forget. 이렇게? 응? 뭐 이렇게? 뭐 이거나 이거나 뭐. 너는 잊는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된단 말이야? 응? Forget 뜻이 뭐야? 무슨 시예요? 그러면 너는 잊는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뭐예요? 비동사야 하다시 두야? 어? 너는 잊는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다네요? 네가 잊는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You forget 하면 되겠네. 그러면 너는 잊어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You should forget. 양념 씨 뒤에 무슨 씨? 하다 씨 원래 모습. 그래서 너는 잊어야만 한다? You should, be. You should forget. 그럼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싶으면. 너는 잊어서는 안 돼 하고 싶으면. 넌 잊어서는 안 돼 하고 싶으면. 응? You shouldn't. You shouldn't forget 하면 되겠네. shouldn't는 뭐의 줄임말이야? should not은 무슨 뜻이겠어? 무슨 뜻이야? 해야만 한다면 shouldn't는 무슨 뜻이겠어? 해야만 해서는 안 된다겠지. 넌 잊어서는 안 된다. You shouldn't forget. 너는 잊는다? You forget. 너는 잊어야만 한다. You should forget. You should forget. 넌 잊어서는 안 된다. You shouldn't forget. You shouldn't forget. 너는 잊었니? 너는 잊는다는 뭐야? You 네가 잊는다, 네가 깜빡한다, You 아까 했잖아, 네가 잊는다, You Forget 그러면 너는 잊니? 이 말은 너가 네가 잊는다, 이 말을 You forget을 묻는 말로 바꾼 거네. 너는 잊었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어요? 'You forget' 하면 되겠지. 하다시라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뭐하는 다른 뭐죠? 드링크. drink. drink가 마시다 라는 뜻일 때 무슨 시예요? 그러면 읽어볼까요? don't drink. 이건 무슨 뜻이야? 마시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시키는 말일 때 마시지 말아라도 되겠죠. 마시지 말아라. don't drink.
Korean. Korean. Okay. 이거 볼까요? Korea. Korea. 이거 무슨 뜻이야? 한국. 한국. Korea는 무슨 뜻이래?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또. 한국. 이것도 한국이야? 또 얘는 한국이고요. 코리아는 한국이에요. 코리아는 한국 사람, 한국인, 한국의, 한국어. 일본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것도 읽어볼까요? Japanese. 따라 읽으세요. Japanese. Japanese. Japanese는 무슨 뜻일까요?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일본. 일본의. 일본어. 됐습니까? 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England죠, England. 뭐라고요? England. 얘는? English. English. 그럼 England의 뜻은? 몰라요? 그럼 English의 뜻은? 영. English의 뜻은? 영. English의 뜻은? 뭐? 영. 영어. 영국어. 또? 뭐? 영국 사람 또 영국은 이거 보세요. 차이나. 차이나 무슨 뜻이에요? 중국. 이거 보세요. Chinese. Chinese의 뜻은 중국 사람. 중국 사람. 중국의. 중국어. 됐습니까? 네. 그래서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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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뭐라고요?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그럼 flush의 뜻은 뭘까요? 더 토요일에서는 또 무슨 뜻일까요? 응? 모릅니까? 플러시 더 토요일에이 무슨 뜻이래요? 변기 물을 내리다야. 그럼 플러시는 뭔 뜻이고 더 토요일에서는 뭔 뜻이겠어요? 읽어보세요. Make pizza. Make pizza가 뭔 뜻이에요? 피자를 만들다. 피자를, 예, make pizza가 피자를 만들다면, 만들다란 뜻이 뭐고, make는 무슨 뜻이에요? 만들다. 피자는 피자고. 그럼 flush the toilet이 변기 물을 내리다면, flush의 뜻이 뭐겠어요? 물을 내리다겠고, the toilet은 그 변기겠지. 그럼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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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ine pay a fine pay a fine pay a fine 자, 이 fine이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단어할 때 좀 이따가 나올 건데 봅시다. 예. fine. 자, fine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뜻도 있고 이건 같은 뜻이고요. 근데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게 1번 뜻이고 이게 2번 뜻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fine이 이런 뜻일 땐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일 때는 이름씨 됐습니까? How are you? 했어. How are you? 뭐 물어보는 거야? 안부 물어보는 거네.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떻니? How are you? 라고 A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잘 지내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I'm fine 이래죠. 나는 벌금이답니까? 나는 좋다. 난 괜찮다. 만약에 나는 벌금이다 하고 싶었으면 나는 벌금이다. I'm fine. 벌금이란 뜻일 때 이름씨고 그 다음에 문장 속에서 이름씨 쓸 때 셀 수 있는 거 하나면 어를 쓴다라는 거 증거 때문에 이거 벌금이구나. 그럼 나는 벌금이다 이러고 있어. 이런 말은 이상하겠죠. I'm fine 이라 해야 돼요. We'll have to. We'll have to. 뒤에 무슨 시가 온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will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뭐뭐 할 것이다요. 그럼 have to의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뭐하고 비슷한 뜻이다? should하고 비슷한 뜻인데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will should를 쓸 수가 없어. 왜 쓸 수가 없냐면 무슨 시야? 양념시. 무슨 시야? 양념시. 양념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비슷한 뜻을 가진 양념시가 아닌 해부투를 대신 쓰는 거야. 그래서 합쳐서 미래, 그 다음에 이거 의무 표현이라 그래. 미래 의무야.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뭐뭐 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will have to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다시 오케이. 공부 다시 하시고 오세요. 오케이, 고맙습니다.